자, 조직 유형론입니다. 기사, 매, 팀, 네. 수평 구조 위에다가 팀이라고 써보세요. 수평 구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구조라 그런다? 팀 구조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 구조 가시죠. 기능 구조는, 자, 규모의 경제, 관리비 전략, 낭비 방지, 기능 내 조정이 원활하다. 산출물 구조는 자체 완결적 구조. 지금 제가 그 진하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위주로 빨리빨리 읽어 나가고 있어. 알았죠? 찾았습니까? 지금 셀프 컨테인 찾았어요? 자, 그 밑에 진한 것이 뭡니까? 기능 간 조정. 여기는 뭐라고요? 기능 내 조정. 여기는 뭐라고요? 기능 간 조정. 됐죠? 환경 변화의 신축적 밑줄. 환경 변화의 신축적이다. 환경 변화의 신축적이다. 고객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매트리스 동그라미 1번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 시험 문제에는 물리적 결합 이런 게 나왔는데 아니 화학적 결합이죠. 기능 구조는 인사, 제조, 회계가 지금 이게 기능 구조죠. 옆에 생산물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개별 과제죠. 과제 사업이죠. 기능 구조는 밑으로 오르죠. 수직적이죠. 사업 구조는 수평적이죠. 됐습니다. 4번.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인력을 확인할, 공동 활용한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수소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존의 설계부서 사람을 파견시켜서 일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장점. 넘어가시고. 단점. 이중 명령 밑줄. 스트레스가 늘어나니까 탁월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조정 통일을 위해 잦은 대화나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 사업구조와 기능구조 사이에 생산물 구조가 사업구조죠. 사업구조와 기능구조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죠. 넘어갑시다. 팀구조 핵심 업무 밑줄 핵심 업무 단위로 자체 완결되면 상호 보완적 기능 밑줄 멀티플레이어. 이해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격수는 누구를? 수비수를 보완해주죠. 반대로 수비수는 누구를 보완해줘요? 공격수를 보완해주죠. 그래서 무슨 기능?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플랫 밑줄 저층 작은 구조 넓은 통솔 범위. 평면 구조는 공동결정, 공동책임이죠. 나쁘게 말하면 무슨 책임? 모호한 책임. 분명한 책임이 아니라 모호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의 경제. 밑줄착. 신속하게 변화합니다. 스피드의 경제. 기능 구조는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는 무슨 구조? 기능 구조고, 여기는 스피드의 경제죠. 2번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공격수가 과부하되지도 수비수도 과부하되는 게 아니죠. 업무량의 형평화 밑줄. 그래서 다면 평가가 필요하고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제 공격수도 수비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구성원의 다기능화 밑줄 사람의 전문화를 촉진합니다. 구성원의 다기능화는 뭔지 아시겠죠? 공격수가 수비수의 기능, 수비수가 공격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단점에서 동그라미 2번 무임승차 밑줄. 그래서 다면 평가가 필요하다 그랬죠? 조배 과제하면 꼭 숟가락 건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막기 위해서 다면 평가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조직은 이거 많이 넣어줘. 핵심 역량은 인하우스 집중하고 비핵심 아웃소싱 밑줄. 아웃소싱을 가려고 외주화라 하면 되죠. 외주화. 아웃소싱 이걸 바꿔서 넣어줘. 핵심을 아웃소싱한다. X 뭐? 비핵심. 사업적이고 집행 역량을 아웃소싱한다는 거죠. 루즈리 커플 밑줄. 최근에 ICT 발달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장점에서 제가 좋아한다는 뭐라고요? 두 번째 거. 관리 비용이 없죠. 아웃소싱한 업체한테. 자, 이런 거 여러분. 자, 교장 선생님이 학교 급식을 민간이 딱 맡겨버리면 옛날에는 교장 선생님이 그 급식하는 선생님들 감독해야 되는데 이제 아웃소싱 맡겨버리면 그런 감독 비용이 안 들죠. 그리고 직영으로 하면
시설이 자재 도구가 안 좋았는데 아웃소싱 하면 그죠? 그 외부 업체의 좋은 시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내 것이 아닌 자원을 내 것이 수출 맞죠? 내 것이 아닌 자원을 내 것이 수출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나 단점은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손실? 대리 손실이죠. 내가 할 때보다는 열심히 안 하겠죠. 그리고 4번 응집성 있는 일체감 그죠? 일체감 형성이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조직이 아니니까 그죠? 응집성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과실유죄 엄청 많이 했죠. 넘어가시고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건 다음 페이지 관료제 병리 현상입니다. 자, 블라우 미출 B니까 비공식 집단 모토는 동조과잉 셀제니건 적응적 흡수 미출 섹셔널리즘 블라우와 톰슨 공식 규범 준수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개인 심리가 불안정해진다. 인간적 유대가 저해된다는 것이고 굴더너는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제 위주의 관리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피터 프린스플은 무능력한 수준까지 성진한다 그랬죠? 학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탈관료제의 공통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말하는 수평 그죠? 분화 됐습니다. 거기 높은 수평 분화할 때는 사람의 전문화 몇 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죠? 높은 수평 분화는 보통은 기계적 구조인데 유기구조에서 어도크라시에서 높은 수평 분화라고 하면 뭐의 전문화나? 사람의 전문화입니다. 알겠죠? 일의 전문화가 아니라 뭐? 사람의 다시 일의 전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전문화 다시 정리합시다. 높은 수평 분화라는 됐죠? 말은 첫 번째는 분업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계 구조인데 어도크라시에서 높은 수평 분화는 사람의 전문화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도크라시의 특징이 맞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기러커르트 이런 건 1번부터 8번을 외우지 마시고요. 기계구조인 걸 고르면 돼요. 알았죠? 좀 이따 문제 봅시다. 공식 비공식 조직은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장단점 넘어가고 위원회 조직 가시죠. 위원회는 이거보다는 거기 독립규제위원회 넘어가서 한국의 위원회 찾았죠? 자 가시죠. 자문위원회는 뭡니까? 이거는 자문위원회는 구속력 X 행정위원회는 옆에다가 결정 더하기 집행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 배운 분들은 얘들은 뭐라 그래요? 행정관청이라 그러죠. 행정위원회는 결정과 집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결정과 집행을 다 할 수 있죠. 자문위원회는 결정의 구속력이 없고 자문만 한다는 거죠. 자, 행정위원회 봅시다. 자, 방송통신위원회 옆에다가 대통령 밑에 있어요? 총리 밑에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다 써놨네. 대통령 밑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통령 밑이라고 써주시고 옆에다가 총리도 한번 써주세요. 20년 1월이라 쓰시고 최근 4플러스 1을 하면서 개인정보위원회를 국무총리 밑으로 보내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위원회 나와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소청 요 둘에는 이제 이거는 중앙노동위원회나 옆에다가 조정위원회라 써보세요. 조정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죠. 독립적인 것은 중앙선관위, 금융통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됐습니다. 요즘 이게 나왔죠. 다음 페이지.
엘빈 토플러의 어드혹 크러쉬입니다. 임시조직, 잠정조직이 되겠죠. 생존투쟁이나 킥슈리 핵심이 최고조일 때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그죠? 어떻게 경쟁적이고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또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프로젝트 팀은 두 번째 단기 밑줄, 타스크포스는 장기 밑줄. 그래서 그 밑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요 정도가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린덴의 예매 없는 조직 넘어가시고 지식 암묵지. 암묵지는 문서화하지 않는 밑줄, 내면화된 밑줄. 이거는 여러분 외부로 표출되기 어려운 여러분만의 뭡니까? 노하우를 말하는 거죠. 형식지는 외부로 문서화된 거죠. 제가 요즘에 수영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그랬죠. 나 중급반 이제 2타 올라섰다. 중급반 2타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중급반 2타. 우리 반에는 수영 잘하는 애도 있지만 좀 수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이 암묵지가 엄청 중요하구나. 아무리 수영 유튜브를 보고 수영 교본을 봐도 몰라. 해봐야 돼. 그지 않아? 뭔가 스킬은 내가 직접 많이 해봐야지만이 늘어납니다. 이게 전형적인 암묵지죠. 넘어가시죠. 세시는 잘 안 나오고 지식관리, 학습조직. 뭐, 일단 넘어갑시다. 잘 안 나오니까. 자, 일반 환경 밑줄, 모든 조직, 모든 밑줄. 과업 환경은 개별 조직. 됐죠? 일반 환경은 모든 조직이 영향을 받는 거라면, 과업 환경은 그 조직이 찬 개별 조직이죠. 고객이나 경쟁자, 공급자는 개별 조직이죠. 이머리와 트리스트는, 그죠? 정적, 우연적, 정적, 응집적, 교란, 방어적, 격동이장. 그죠? 정도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눴어요? 네 개로 나눴죠. 그죠? 아, 옆에 이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조직 환경 유형론이 있는데, 카츠와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도르치가 있고 바흐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게 있다는 거. 넘어가고 스캇 조직의 불확실성과 의존성을 구분하는데, 자, 불확실성, 의존성 밑줄 그래서 불확실성의 동질성과 이질성, 안정성과 변동성, 고립성과 연결성, 조직화와 비조직화. 의존성은 궁핍성과 풍족성, 필요한 자원의 집중성과 분산성, 조직화와 비조직화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거시조직이론은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구조적 상황이론은 됐습니다. The best way를 부정한다 밑줄 중범이론이죠. 이게 시험 잘,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조직군 생태학입니다. OET죠. 그래서 극단적인 환경결정론 3번 밑줄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5번 자율적 선택 부정. 그죠? 수동적이라 써보시죠. 수동적 존재. 조직은 환경변화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랬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무슨 존재? 수동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적자 생존. 가장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고, 환경 적소 니치가 있습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대리인 이론. 많이 했죠. 넘어가시고. 제도화 이론. 126페이지. 아, 주인 대리인 이론 한번 봅시다.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도가 일반,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죠? 누가 정보가 더 많아요? 대리인의 정보가 더 많죠. 주인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비대칭적이죠. 이럴 경우에는 사전적 기회주의는 역선택, 사후적 기회주의는 도덕적 해이를 범한다는 것이죠. 제도화 이론. 됐습니다. 1번 사회 문화적 압력 밑줄,
미술 증거, 효율성보다는 정당성, 위에다가 여러분 조직 집합이라고 써보세요. 유사 조직 집합이라고 써보세요. 이 집합에 있는 조직 집합에 있는 유사한 조직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하는 행동들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같아진다, 그죠? 우리가 동형화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시고 임의론이 나와 있네요. 전략 선택 이론은 동그라미 1번 환경은 모든 조직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조직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밑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식적, 임의적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의존 이론은 2번 조직을 무슨 존재로 본다?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 이것이 마이너죠. 능동적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태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의 노력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죠. 밑에 표는 넘어가시고 정보사회 128도 넘어가시고 129 백오피스 미술작 내부 과정 밑줄 온나라 이 사람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이메일 EDI 전자결제 IRM CIO CIO 미술작 조직 내에서 정보화를 책임지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Chief Executive Officer를 패러디한 Chief Information Officer가 있습니다. 자, 밑에 Front Office는 업무 전자민원 민원.go.kr 전자참여 epeople.go.kr 나라장터 전자통관 open.go.kr 국민신문고 epeople.go.kr 있습니다. 오케이. 전자참여의 유형은 정참결 아시죠? 넘어가시죠. 전자정보법 원칙 넘어가시고 130페이지 정보사회 역기능 프라이버시 이건 어쩔 수 없죠. 개인정보보호제도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옆에 2020년 쓰시고 1월 됐습니다. 2020년 1월에 개정됐죠. 됐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자 산업사회에서는 빈부격차라면 정보사회에서는 무슨 격차? 정보격차 정보격차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국가정보기본법 31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은 없죠? 여기 시험 나왔죠. 뭐는 없다? 민간기업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4번 정보화 마을이나 5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되겠죠. 자, 최근에는 스마트 사회의 4차 산업혁명이죠. 됐습니다. 초연결 사회 2번 SNS 밑줄 빅데이터 3V1C죠. 종류, 속도 됐습니다. 클라우드 아시죠? 사물 인터넷, 광대역 통신망, 기가 인터넷, 3D 컴퓨팅 됐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4번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기계가 스스로 상황인식 미술작 사전적 예측적이라고 써보세요. 선제적이죠. 과학적이죠. 자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에다가 모바일워크에 스마트워크 센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 표는 넘어가시고 4차 산업혁명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인간 개입이 없다 밑줄 132페이지 하고 있죠. 상황인식 밑줄
132페이지. 그죠? 중간, 요번에 새로 들어간 표죠, 그죠? 인간 개입이 있다 없다. 인간 개입이 없다. 상황인식. 이거 설명할 때 제가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옛날 여러분 아버님 차에 내비게이션한 여러분 아버님이 목적지를 넣으면 그냥 딱 한번 보여주고 계속 그냥 그 길로 가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켜면 뭐라 그래요? 한 5분 지나면 교통 상황을 파악해서 그죠? 위치 새로운 경로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버님이나 여러분이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안 눌렀죠? 기계와 기계 사이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인간 개입이 없죠? context aware, 이 단어를 좀 외워줘. 이거 상식이야. 뭐라고요? 상황 인식. 핵심이 뭐라고요? 무슨 개입이 없다? 인간 개입이 없다. 인간 개입이 없다. 인간 개입이 없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요. 1차 산업혁명한 증기. 아시죠? 2차 산업혁명한 전기. 3차 산업혁명한 정보통신기술. 4차 산업혁명한 AICBM. 구분하는 거 보니까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AI는 뭐예요? 조류 인플루엔자 아니야? 조류 독감 아닌가? 됐습니다. 아, 재미없나? I는 IoT죠. C는 클라우드. B는 무슨 데이터? 빅데이터. M은 모바일이죠. 요즘에 여기다 하나 더 넣죠. AICBM에 B가 하나 더 있죠. 무슨 체인? 킬체인. 킬체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군사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이름이 킬체인이잖아.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게 킬체인이 있거든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아시죠?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최근에 4차 혁명을 의견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한마디로 context aware computing. 상황 인식 컴퓨팅. 인간 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 아주 원초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갈 때 어떤 차는 무슨 패스? 하이패스는 여러분 그냥 차가 60km 이하로 쑥 지나가면 기계와 기계 사이에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학교에 아니면 공공도서관에 책 빌리는데 도입됐다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책 빌리면서 앞뒤로 서서 썸 타는 일도 없어지겠지. 재미없나? 아마존은 최근에 만든 아마존 스토어는 어떠냐면 이렇게 물건을 보다가 옆에 버튼이 있어요. 그냥 버튼을 누르면 내 카드에 해서 결제돼가서 버튼만 누르면 결제되고 배송돼서 집에 도착하면 와있어. 드론으로. 아마존 베제스 형님 이혼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번 밀어줄만 하지. 혁신적인 거죠. 요즘 쇼핑을 그렇게 하도록. 옛날처럼 이제 입어보고 안 해. 어떻게 버튼, 여기 밑에 버튼, 작은 버튼 누르면 어떡해요? 스마트 미러에 내가 입었을 내 체형을 쭉 스캔해가지고 내가 입었을 때 어디가 땡기고 이런 걸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쭉 보고, 이제 취소 버튼 누르면 그때 두고. 내가 이제 결제 버튼 누르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다 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마트에 모든 물건에 태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캐셔들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부조직, 보조기관, 보좌기관 이런 얘기는 다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 정부조직 개편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작년부터 시험 문제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옛날 방식으로. 특허청은 어디 소속이에요? 좀 옛날 문제인데 작년에 나왔어요. 산통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입니다. 특허청은. 그죠? 요런 식으로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론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